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와! 스케일이 엄청난데. 여기 낚시대 하나씩 잡아주시고요. 리액션 좋다. 그래서 적게 낚으신 분이 애교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. 시작! 자, 극중에서 여자 배우들을 상대로 어장관리 좀 하셨다는 이준혁 씨. 낚시 게임에서도 아, 과연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? 아니요, 싫은데. 2, 1. 저도요, 사실. 네! 이번엔 끝났습니다. 자, 끝났습니다. 이게 뭐라고 이기냐고. 이준혁 씨 몇 마리 낚으셨어요? 두 마리요. 아, 두 마리요. 둘이 애교, 둘이 애교. 아, 나 네 마리요. 네 마리. 나 똥 땄어. 붉은 똥 땄어. 변기 막혔다. 아이고, 아이고. 업그레이드 버전. 나 컨택도 땄어. 아, 정말 귀여우시죠? 안 죽었어, 안 죽었어. 아, 그러면 그래도. 이거 최고로 또 한 번 해주세요. 네, 그럼 남편도 시켜야 돼, 이런 거. 여보야, 너. 여기 해봐, 하나 해봐. 아, 나 똥 땄어. 저러시네요. 토끼 똥 땄어. 아,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, 여진 씨. 자, 인터뷰도 식후경인 건가요?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의 유혹을 못 참고 야무지게 먹는 세 분! 저기 인터뷰 중인 거 있으신 건 아니죠? 이 신체 부위에 보험을 들고 싶다. 나 눈. 눈. 보조개. 눈과 보조개. 이마? 바이퍼. 많죠? 이종혁 씨는 어디 하고 싶으세요? 저는 없어요. 무슨 보험을 들어. 아, 요즘에 암보험은 들어. 그래, 암보험. 재밌네요. 내가 잠든 것보다 잘생겼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. 나 요즘 장동건이 부럽지 않은 남자 이소영입니다. 아, 1위는 재밌게 예능 이종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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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 2위 장동건. 혹시 인터뷰할 때 술에 취했던 거? 진짜요? 내가 사과까지 다 했는데 진짜. 몰아주기 사진 셀카를 한번. 오, 재밌네요. 아싸, 파이포. 느꼈어. 이 영화의 청점이 난데. 야, 와, 그만해. 아, 너 너무 예뻐, 안 돼. 돼지 같은 여자, 화이팅! 하나, 둘, 셋. 자, 몰아주기는 확실하게. 자, 솔직한 세 분의 후 기대하겠습니다. KBS